그게 청년들에게는 가장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이제 사실 뭐 예자리 자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심지어는 설국대 학생들 물론도 취업이 다 안 되는 거죠. 이른바 스카이에서도 지금 고용인데 다들 지금까지 있는 학생들이 다 재벌죠. 이거에 목을 메고 있다가 안 되면 자기가 이제 패배자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니까 제3의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들을 제시하시고 청년 대상으로 그것들을 지금 최고의 희망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뭐 할 거냐 이 문제가 갈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자리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 좀 그 삶의 구체적인 비전이나 그렇죠. 이런 걸 심어주는 네, 얼굴 드셔야 돼.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일자리라든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일단 기자가 목표인데 그런 걸 말했다가 여기 있는 기자님이 웃으실 것 같아서 네. 솔직히 잘 저도 모르겠죠. 네. 사회과학 계열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거기가 되게 진로를 정하기가 좀 불투명한 학과들이잖아요. 딱 정해진 진로가 그렇죠 그렇죠. 이 공개보다는 네.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고시처라고 근데 내가 고시에서 해보니까 뭐 그런 썩 좋은 직업은 아니던데?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이번에 법학회로는 힘들어. 법은 제가 갈 길이 아니구나. 근데 조 교수님은 또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. 뭐 전 전공이 법이니까. 근데 법이든 뭐든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. 네, 하지만 법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바로 만나서. 같이 함께 네,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요? 네. 하나 둘 셋 파이팅! 고맙습니다. 만들어서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가 좀 더 지금과는 좀 다른 서울이 돼야 되잖아요. 뭐 그렇게 할 생각인데 뭐 제가 꼭 또 가진 것 제가 모든 것을 다 잘 안다기보다 저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가서 이 많은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이 귀를 열고 들으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. 오늘 아까 잠깐 저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것만 해도 참 그분들로서는 너무나 절박한 일들이잖아요. 저는 지금 서울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봐요. 제가 잠깐 요 며칠 동안 저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다는 말씀이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나를 함께 그 낮은 곳으로 가서 있는 그런 시장이 그런 저도 하나의 시민 한 사람의 시민이니까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초심 안 잃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